따라와. 가서 사람 좀 살려야겠다. 왜 그러십니까? 전에 원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 원장님과 사업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예. 원장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세요? 원장님. 별 얘기 아니네. 가세. 그럼 안녕히 주무이소.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사장님께 땅 문서 얘기를 하시려고. 예. 그래. 뭐라고? 예. 땅 문서를 돌려달라고. 예. 어떻게든 내 막인지 알아는 봐야 될 것 아닌가. 그야 모른다고 잡아떼겠지. 예. 그럼 땅 문서를 읽고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인가? 날이 밝는 대로 법원에 가서 어찌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땅 문서만 있으면 참말로 삼생이가 불려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를 태우는 것 아닌가. 촌각이 급한 일일세. 어떻게든 살려봐. 어서! 살릴 수 있겠어? 침 좀 구해주세요. 침? 당장 와서 침 구해와. 아니 오밤중에 어디서 침을... 구해오라면 구해와 임마! 이 새끼마저도 잘못되면 우린 다 끝인 줄 몰라! 가까운 한의원 가서 얼른 구해오란 말이야! 예. 삼생인지 삼식인지 너 꼭 살려내야 한다. 안 그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오지성 학생도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 오빠도 이렇게 하셨어요? 뭐야! 아니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네가 지금 날 취조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윗선에서 봐주라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꼬라봐 건방지게. 뭐야 또 누가 쓰러졌다고? 오셨습니까? 또 누구 목을 자르려고 요령껏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저 그게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가르치고 당부했는데 아 이놈이 워낙에 허약체질이라. 그걸 지금 말이라고야! 죄송합니다. 이 학생 왜 여기 있어? 이 한의대생이라고 해서 응급처치 시키려고요. 뭐? 지금 장난해? 어서 빨리 의사 불러와. 이번에도 잘못되면 니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저, 예, 구해왔습니다. 가서 의사 불러와. 예? 빨리! 가서 의사 불러와!
예. 우선 이거요. 침 주세요. 벗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2-3일 동안 많이 기다리다가 이 사람 잘못 될지도 몰라요. 정신이 드세요? 언니 밥은 먹고 있을까? 나라에서 잡아가는데 설마 아니 밥도 안 주겠나? 지생엔 풀려났는데 삼생이 와 소식이 없노? 그러게 말이야. 지생이 사촌 누나 말로는 지생이가 완전 딴 사람이 됐다는데 우리 삼생이는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너 아버지 수사는 어째 돼가고 있노? 지금 내사 중이란다. 내사는 또 뭘까? 몰래 조사한다고. 와 몰래 조사하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다 카더라. 그러게 와 사진을 훔쳐가지고. 너 조용히 뭐하나? 사진은 또 뭐야? 니는 몰라도 된다. 툭하면 그 소리 나도 좀 알면 안 돼? 모르는 게 약이대. 음식 앞에 두고 제사 지내나? 그만 뜯고 버텍 밥이나 먹으라. 엄마. 응. 내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 엄마 알면 기절할걸? 아이고, 야, 이 엄마가 충격적인 사실을 그냥 맨날 며칠 겪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거에 눈도 꿈쩍 안 한다는 거, 응? 그래도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진짜 충격적이야. 뭐가 또? 네 집 애가 바뀌기라도 했대? 엄마 어떻게 알았어? 뭐야? 그뿐이 아니야, 또 있어. 아, 또 있어? 어. 알아맞혀봐. 뭐? 누가 뭐 살인이라도 했대? 엄마 완전 귀신이다. 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두 가지 일을 어떤 한 사람이 저질렀다는 거야.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어? 어느 육실한 놈이? 누구야 대체 그 놈이 누구야? 말도 안 돼. 기진 오라버니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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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지성 오빠 어때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금호가
네가 우리 지성이 살려주면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린 솔직히 너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 지성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장을 우리가 용서한 건 아니다. 지금 우리 지성이가 어떤 줄 아니? 지성이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와서 사사장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성 오빠가 어떤데요? 그럼 언니랑 오라버니는 진지게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만 쏙 감춘 거예요? 지성이 살리는 조건으로 입 다물기로 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럼 그때 나한테 다짐하러 왔을 때 그 때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괜히 나 괴롭히지 말아요. 안 그래도 죽겠으니까. 알아요. 지금 와서 뭐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놀래서 그래요. 아직도 안 믿겨져서요. 아이고, 정신 차려요.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 왜요? 안 믿겨져서요. 내 첫사랑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아, 원장님 댁 분위기가 요즘 진짜 이상하지 않아? 네. 원장님, 사장님, 금옥이 동호, 이제는 해줏댁 아주머니까지 다 이상해요. 모두들 비밀이 하나씩 있는 얼굴이라니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미수채랑 나랑만 모르는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뭘까요? 아, 이 시간에는 어쩐 일이냐? 원장님과 얘기 좀 하려고 해. 안에 계시지? 어. 동호 회사에 무슨 문제 생겼나? 알아봤나? 문서는 다시 만들 수 있다든가. 그건 안 된답니다. 안 돼?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 그보다 원장님, 그게 말입니다. 사사장님께서 이미 사장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뭐라? 내 땅을 그놈이 어떻게? 인감이며 등본, 매매 계약서까지 필요한 문서를 모두 위조한 모양입니다. 걱정 마이소. 무슨 방법이 있겠지. 어찌됐든 지금은 그 땅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 그럼 섬생이를 그 지옥에 두라고. 안 될 말이네. 사람이 나쁜 놈 같으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디 갔다 이제 와? 정신 바짝 차리고 뛰어들어도 힘들 판에 사장이란 놈이 딴 데다 정신을 팔고 있으니 이러다 회사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쩐 일이십니까? 동훈이가 회사를 잘하고 있나 어쩌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 네가 여기에 삼생을 숨겨줬다지? 근데 그걸 나한테 감춘 이유가 뭐냐? 내가 분명히 말했었을 텐데 삼생이한테 연락이 오면 제일 먼저 나한테 연락달라고. 근데 날 속인 이유가 뭐야? 처음부터 사장님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삼생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도 애원해서. 삼생이가? 또 뭐라고 하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럴 리가. 지도 궁금해서 몇 번이고 물었는데 참말로 가스나가 끝까지 말을 안 하대예. 어째서? 모르겠습니다. 그저 절 위해서라고만 해서. 혹시 사장님은 뭐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내가 뭘 알겠니? 그건 그렇고 삼생이라면 아직도 절절매면서 금옥이하고 결혼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망 때문이라고? 예.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삼생이를 좋아하면서 네 야망을 위해 금옥이를 선택했다. 삼생이를 숨겨준 건 그 아를 여지껏 못 잊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쨌든 오랜 시간 남매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장님은 알고 계셨니? 삼생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사장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원장님께서 어찌 아시겠습니까? 정말 모르셨어? 예. 그거 확인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 예. 원장님이라면 몰라도 사장님이 왜 절 이래 추궁하시는지. 어찌 됐든 삼생을 도와줬으니 지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 공치사 받으려는군 아이고, 예. 사장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대신한 것뿐인데 어쨌든 기분이 좀 그렇네, 예. 내 뜻은 그게 아니다. 하실 얘기 더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예. 그래, 일 보거라. 나도 이만 가봐야겠다. 그럼 안녕히 가이소. 어쩌다 그렇게 변하신 겁니까? 제가 알던 사장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간밤엔 수고 많았다. 어쨌든 네 덕에 위기를 면했어. 그런데 참 희한하지? 어떻게 침 두 방에 정신이 깨어나나?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어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기의 흐름이 차단되어 에너지가 멈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혈을 순환시켜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기혈을 순환시켜? 어떻게?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인중혈과 음의 기운이 시작되는 용천혈에 침을 놓으면 음과 양의 기운이 각성돼 기혈이 순환되면서 막힌 기가 뚫려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신기하구나. 이 병원 왔다 나중에 써먹어야겠는걸. 그건 그렇고 하던 거 계속해야지. 네가 살아온 얘기 말이야. 12살 때 생생히 살고 싶어 이름까지 바꿨다며. 그 다음부터 얘기해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는 봉원장이 너한테 뭘 가르쳐줬다고?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음양의 이치? 네. 이 방금 전에도 음이 어떻고 양이 어떻고 하더니 그게 뭔데? 어쩐 일인가? 오 사장 좀 만나러 왔네. 그 사람 집에 있네. 일단 안 깨나. 안 그래도 삼생이가 걱정돼서 자네한테 가볼까 하던 참이었네. 지성군은 어째서 풀려났다고 하던가? 글쎄,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네. 지성군이 풀려났으면 우리 삼생이도 풀려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째서? 혹시 지성군하고 얘기 안 해봤나? 집에 있나? 집에 있네. 근데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은데? 얼마나 끔찍한 짓을 당하고 왔는지.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네. 먼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 집안 일로 이런 고초를 겪게 했으니. 황희원한테 얘기 들었네. 지성군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예. 한번 볼 수 있겠나? 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봤으면 하네. 글쎄. 날 모르겠나? 안 보시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안하네. 원장님께서 왜요? 원장님이야말로 기막히고 억울하기가 이럴 때 없으실 텐데요. 이게 다 그 못된 사신 때문 아닙니까? 여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놈은 어떻게든 처벌받게 돼 있으니 걱정 말게. 암녀, 그래야죠.
그런데 지성군은 어떻게 풀려났나? 지성군이 풀려났으니 우리 삼생이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닌가? 뭐하십니까? 요즘은 밖엔 통 안 나가시네요? 여가 편합니다. 허건날 집에 이러고 있는 거 심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개하십니다. 경찰에서 삼생 아버지 사건을 재수사한다던데 잘 돼가고 있어요? 그거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 딸이 그러대요. 그래, 예? 아, 잘 모르십니다.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 그 증거라는 것만 찾아내면 사 사장이 저지른 범죄를 다 밝혀낼 수 있는 거래요? 아줌마가 어째 그거...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기서 그렇지. 그런데 그 증거가 모조리 없어져가 수사가 이래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휴, 참... 여기 석삼생 씨라고 살고 계시죠? 아니, 예, 예. 그런데 예? 등기속 딸입니다. 등기속 딸이요? 여기다 지장 찍으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삼생이한테 뭐가 왔나 봐요? 글쎄 말입니다. 뭐야? 우리 지성이하고 삼생이가 찍은 사진이네. 아휴, 세상에. 언제 둘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가슴아, 표정 이게 뭔가? 좀 하면 웃고 찍지. 에이, 그러게요. 둘이 싸웠나 보다. 한번 줘봐봐요. 나도 좀 보게, 사진 좀. 뭐야? 아이고, 참. 뭐 이건 남의 사진이 잘못 들어왔나 보네. 어? 뭘 찾아요? 지금 자가 대기하고 계십니다. 왜 저러는 거야, 정말? 회사는 잘 돼가나? 스타가 없는데 잘 되겠어? 그래, 스타가 없나? 어,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네. 눈치고 잘 찾아봐라. 또 아나? 그 중에서 대중이 원하는 진짜 스타가 숨어있을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아, 그나저나 네 동생 창이. 창이는 와? 걔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아직 2년 남았구나. 이 자식이. 니 우리 창이 넘버만 내 손에 확 주면 돼. 에이, 누가 넘봐. 어, 근데 걔 노래 좀 하더라. 노래는 무심. 아니야, 진짜 제법 하던데?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니, 어? 내 동생한테 스타니 뭐니 쓸데없는 바람 넣으면 죽는데. 가는 지 언니처럼 대학교 보내가.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냈기다. 내가 뭘 어쨌다고. 장신아! 장신아! 와 그러십니까? 찾았다! 사진 찾았다! 사진을 왜? 그래, 좀 전에 등기속달로 집으로 왔대. 니는 얼른 그거 들고 경찰서부터 가거라. 언니 가거라, 언니! 언니 가거라! 알겠습니다. 야, 니 잠깐 가게 좀 보고 있거라. 어. 어? 어.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 사진을 찾았다고? 예, 방금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사진을 찾았으니 이제부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 사진 속의 신혼부부가 정의를 서주겠다고 정말로 약속했나?
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왠지 이제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네요. 축처진 모습 보기 싫으니 기운을 내라. 아저씨는 집에 들어가는 게 끔찍하지도 않으세요? 전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끔찍해요. 난 그렇다 쳐도 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어째서요? 거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목이 네 집이니까. 그라모, 들어가 보이소. 알았네. 어서 가보게. 예. 계세요? 아버지. 안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거라. 들어가자. 어서 들어와. 먼저 들어갈게요. 접니다만. 지금 긴급히 어디로 가셔야겠습니까? 가다니. 어딜 말이오? 상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홍 원장님을 모시고 오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가시죠. 그분을 만나야겠어. 식을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24년 전 6월 장군님을 살리느라 제 딸을 잃었습니다. 증거라뇨? 사장님 차량에 사진이 입수됐습니다. 피해자 손에서 나온 겁스 버튼이 사장님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고요. 정말 미안하구나. 삼생이가 나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삼생이가 어떻게 나와요? 아버지!